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고점 찍고 주가 빠지고 있는 시노팩스, 여러분들이 걱정이 참 많으실 텐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후속적인 재료들이 남아있는지 확실히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렇게 주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차트를 조금 더 키워서 확대해서 보시게 된다면 거래대금을 보시게 된다면 갑작스러운 반등을 했던 시점에 터졌던 거래대금이 고점에서 다시 한번 음봉 나오면서 그대로 빠져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오히려 주가가 반등해주고 오히려 지지해줄 때 들어온 거래대금은 아직까지 이탈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 시점 주가 조정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갑작스러운 주가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횡보자리로 돌아온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9,000원에서 8,000원 지지 라인이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서 혹시라도 물려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주가가 9,000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8,000원까지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당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시노팩스가 국내 최초로 혈액투석기 관련 국제인증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내에서는 혈액투석기 관련 독보적인 독점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 혈액투석 시장 자체가 규모가 120조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규모가 큰 시장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셨을 때 주가가 저점 4,000원에서부터 12,000원까지 3배 이상 올라가는데 단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가파른 상승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독점 기업에 대해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가파른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고점에서 발생하는 투매 물량, 차익 매물 실현에 대해서는 주가가 조정받는 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시노팩스, 여러분들에게 2분기까지 예상 매출, 제가 핵심 계약 일정들까지 관계자 통해서 모두 확인을 하고 있고요. 4월달에 터질 이 공시 내용과 함께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확인을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주가가 상승할 당시에 들어온 매물들에 대한 이탈이 전혀 없다는 부분까지 제가 실제로 확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확실한 재료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미리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었고요. 지금도 이 시노팩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시노팩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보고서에 대해서 모두 보내드릴 거고요. 함께 보내드리는 유튜브 라이브 링크,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함께 소통하시면서 시노팩스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 제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이 시노팩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본격적으로 매출이 생기고 반등해줄 때까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보내드리는 시가 단타 매수 종목들 오늘도 보시게 된다면 SNT에너지와 뉴프렉스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시가 매수 종목들 SNT에너지뿐만 아니라 뉴프렉스까지 오늘 장중에 20% 넘게 전부 다 올라간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확실히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종목 알려드리고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스윙 종목, 지금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올해 세력들 물량 매집 추정치가 최대 물량입니다. 올해 최대 물량. 이뿐만 아니라 IPO도 자회사를 통해서 2조대에 달하는 IPO를 준비 중이고요. 자동차 부품주로서 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기업,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더라도 유보율이 13,000%에 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유보율을 바탕으로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될 수가 있는 거고요. 매출액 자체도 작년 대비 200% 이상 상승한 종목입니다. 이렇게 확실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지금 현재 저점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저점 대비 70% 이상 충분히 반등해줄 수밖에 없는 종목 제가 준비해두었고요.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스윙 혹은 단타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혹은 둘 다 적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최근에 계좌 손실이 크셔서 걱정이신 분들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 이 번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2월 5일에 매수했던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매수가 8만원 이하, 목표가 15만원까지 제가 왜 매수하는지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 드린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홈페이지 내에 적혀 있는 시간을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2월 5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당시 224분에게 제가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2월 5일 이렇게 실제로 8만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저점에서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히 재료 있는 종목 저점에서 매수를 잡아가기 때문에 목표가로 이야기 드렸던 25만원까지 일부분 50% 물량을 25만원에서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에선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텐데 실제로 이 8만원에서 매수를 해서 15만원까지만 보시게 되더라도 거의 90%에 달하는 확실한 수익을 제가 챙겨드린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때 스윙 종목에 대해서 확실히 재료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챙겨드리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계좌 손실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이라면 문자 보내주실 때 함께 스윙 종목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들 모두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2월 16일 제가 보내드렸던 이 한국 BNC 시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229분에게 제가 알려드렸고요. 이 매수가 4,000원 이하에 목표가 8,000원까지 애초에 1차 목표가 자체를 100%까지 보고 가져갔던 종목이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매수한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미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더라도 2월 16일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4,0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 길게 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8,000원까지 최근에 수익 도달한 이후에 나머지 물량 아직까지 홀딩 유지 중입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전량 매도할 때까지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라이브 통해서 이 유튜브 방송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키고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 저한테 다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 모두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전혀 없으셨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2만원 이하의 매수에서 4만원까지 235분 제가 3월 4일 마찬가지로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요 재료에 대해서도 제가 미리 모두 이야기 드렸었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저희가 2만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진행하고 HLB 그룹 종목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HLB가 아니라 HLB 제약으로 알려드린 이유, 실질적으로 이 FDA 승인이 나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 실질적인 수혜 종목인 HLB 제약이 저점 대비 상승률 자체가 HLB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면 지금 HLB가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HLB가 아니라 HLB 제약을 이야기 드린 거고요. 이렇게 2만원 이하에 저희가 매수를 해서 지금 최근에 4만원까지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100%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 확실히 재료가 있는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대장주가 될수 있을 종목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매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상단에 보시는 제 번호로 문자 함께 보내주시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도 들어오셔가지고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